자, 우리 자 깜찍이 깜찍이 카메라맨님 자, 자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뒤에 우리 아버님도 배워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양면 테이프로 바르시고요. 자, 여기 라디오 박스 열면요. 자, 이시간은 1채널, 2채널 있어요. 1채널 때는 1채널을 짠 뽑아서 1채널은 여기다 꽂으시고 자, 그 다음에 1채널 여기다 바르고 여기 꽂으시고요. 일단 수신기가 있으면 수신기, 이 서버가 수신기를 갈 때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한번 걸쳐가는 거예요. 수신기 이렇게 서버를. 아. 이렇게 자이로를 걸쳐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평평한 곳으로 해가지고 얘를 탁 넣는데 이게 지금 짧으면은 여기를 벌리면은 되겠습니다. 이게 벌리면 되겠죠? 여기 벌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그다가 짠 가운데로 놔두시고요. 그때 저는 키고 소전기. 근데 저는 킵니다. 보세요. 자, 보십니까? 까딱까딱하면서 멈추죠. 예. 그러면 이제 조종기가 서버로 움직이는 게 얘네 이제 자유로 움직일 거예요. 자유로. 혹시 지금 안 움직이 잘 많이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거 3채널 꽂잖아요. 예. 그 양 조절할 수 있어요. 이 펜 나간 것 같은데 펜 소리 나네 이거? 예, 펜 소리 나더라고요. 예, 펜 나가면 되거든요. 여기서 3채널 이 여기 보시면 여기서 RED 있죠. 이게 3채널 해가지고 3채널에서 100% 되네. 여기 조절되어 있을 거예요. 보시면 서버 움직이잖아요. 자, 서버 보세요. 움직여요. 조금씩 움직이죠. 예. 양을 조절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양 조절할 수 있지만, 얘가 줄이면 줄일수록 더 좁아지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조절되고, 보시면 서버가 움직여요. 서버 보이세요? 움직이는 거? 움직여요. 네, 자유로 되는데요. 이게 너무 많으면 제가 휘청갔다 오는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그거 나가셔가 나가지고 직접 직진되는 자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 그쵸. 걔보다는 이쪽하고 약간 지하의 400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의 400 시팅 할 때는, 자, 별거 아닙니다. 서버를 여기 먼저 자유로 쪽에서 꽂고, 자유로 쪽에 되면 요, 그냥 꽂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위 잡으면 여기서 자유로 서버 움직입니다. 서버가 움직여요. 아주 미세한 움직이는데 잘 안 보이죠. 그렇지만 중요할 때는 확연하게 중립을 딱 잡습니다. 이게 GY C400. 정말로 편해요. 잘 되고요. 그것도 보통 최고입니다. 네, 잘 좋습니다.